솔로 앨범 들어보셨나요, 다들? 네! 타이틀곡 뭐죠? 다 아시는구나. 네. 그래서 오늘은, 좀 특별하게 새로운 노래를 많이 준비했어요, 제가. 그래서,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?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저기요? 저 여기 사람 되게 많은데. 조각달? 오. 지난번에 안 한 거울이요. 거울이요? 오. 또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? 네? 늦은 후에요. 늦은 후에? 보보 선배님 노래요? 어반자카파의 노래인데? 아, 그런가요? 네. 어반자카파 선배님의 늦은 후에? 네. 오. 제가 모르는 노래네요. 노래 잘 부르는데. 아. 아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첫 곡은요. 바로 볼빨간 사춘기님들의 좋다고 말해인데요. 이 곡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또 봄에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라서 같이 들으면 되게 기분 좋게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불러드릴게요. 좋다고 말해줘.
드린 곡은 볼빨간 사춘기 님들의 좋다고 말했고요. 노래 잘 들으셨나요? 네. 제가 평소에 이 노래를 되게 많이 즐겨 불렀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되게 그 학창시절에 여러분 다 뭐지? 학창시절에 여러분 다 되게 그런 설레는 풋풋함 아시죠? 그런 게 저도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자주 불렀던 곡인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같이 이 봄을 느끼면서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다음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? 역시 대답이 없군요.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노래를 그냥 부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요.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처음 뵙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마다 웨스트 브릿지 라이브 홀에서 콘서트를 해요. 그래서 콘서트 때 되게 16번의 공연인 만큼 다양한 곡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 곡이 콘서트 샌리스트에 있었던 곡이에요. 근데 이 곡을 따지게 돼가지고 오늘 버스킹에서 불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음 곡은 비욘님의 네가 없는 밤 불러드릴게요. 네가 없는 밤, 네가 없는 밤, 네가
다 날아가고 난리가 났지만 잘 들으셨죠, 여러분? 네. 아, 네. 그래서 이 곡은 제가 되게 최근에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연습해봤던 곡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언젠가 꼭 한번 불러드리고 싶었고 그게 이렇게 오늘이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. 이 노래는 약간 좀 혼자서 살짝의 뭔가 감성에 빠져들고 싶을 때 들으면 저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이유 선배님의 스트로베리 문입니다.
부르면 되게 희망차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저는 살짝 어두운 노래보다 밝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래야 제 기분도 밝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기분이 밝아야지 또 좋은 일이 이렇게 끌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밝은 노래를 좋아해서 이 노래도 되게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? 네. 네,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발매한 저의 신곡 타이틀곡도 달을 걸었잖아요. 그래서 달이 정말 가사 주제로 하기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커버곡 한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곡일지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 소리 부정하게 커버린 굵직거리였어요.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맛까지 담나요. 난 모르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제가 되게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약간 이 노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반짝이는 존재인데 그거를 약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각자 각자가 이 노래를 통해서
위로를 되게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는 꼭 여러분들께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분 한 분 다 셀레브리티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정말 정말 마지막 곡, 제 신곡 달을 걸어서를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콘서트로 인사드릴게요. 저는 그럼 마지막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오실 분들은 많이 와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콘서트 때는 보여드린 곡 말고 새로운 곡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저번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왼쪽에 항상 저와 같이 해주시는 승범쌤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 콘서트도 같이 하니까 오셔서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
꽃을 또 주신다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 꽃과 함께 사라져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그럼 남은 하루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시고, 오늘 이렇게 다들 본인의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제 공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다 또 떨어지고 난리가 났네요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 오늘 잘 봐요.